유전자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품는 뜻에 반응한다. 우리가 좋은 뜻을 품으면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가 되고 그 알파파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 좋은 파로 바꾸어서 결국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그 뜻을 우리 뇌 속으로, 마음 속으로 넣어주는 존재는 무엇이다? 영이다. 그래서 생명을 영, 생명의 영은 우리의 마음 속에 진실을 넣어준다. 그러나 그 뜻, 진실을 모르고 뭐만 아는 뜻, 사실. 그래서 진실이 숨어 있는 그 중요한 것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제거해버리고 선을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진실을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그 영.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만 받아들이면 우리들에게는 감동이 없어진다. 그렇죠?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뇌파, 생체 전자파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알파파로 변한 그 생체 전자파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치유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뜻 중에 뜻 중에 좋은 뜻은 진선미이고 이 진선미가 다 합해서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사랑에는 사람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말은 어디에 있어요? 예,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를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진다? 너희가 가고 싶어하는 길과 내가 너희를 가게 하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얼마나 다르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뭐길래 그렇게 다르냐?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건적 사랑이다.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시킨 대로 잘하면 내가 좋아해주고 복을 주고 그래서 흔히들 잘못 배우면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 시키는 말잘 듣고 착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복을 안 주고 벌을 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냥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나 그런 하나님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전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라도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중요한 생각이 사랑이야. 근데 사랑이 그렇게 차이가 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시는 뭐라고 부르는 것이다? 조건적인 없이 주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일컬어 예, 은혜라고 불러. 은혜.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자,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는 어떤 은혜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정도면 내가 은혜를 베풀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자격이 없는 모든 죄인에게 다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어떤 거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은혜예요. 그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속해 있었던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거부해요. 거부하고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이상구는 진짜 착해졌구나. 이상구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점도 흠도 없어졌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이상구는 내가 천국에 보내겠다 라는 최종 결정을 뭐를 검사해보고 이상구의 성품을 검사해보고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더 뭐예요? 합리적이 아니요. 그게 합리적이죠. 사람에게는 합리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에다가 미국에 있는 한국 신문에다가 그걸 발표를 했어요. 어떤 후원자가 박사님 글을 써서 박사님은 안식일 교회를 떠난 이유가 이거 이거다라고 밝혀주시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더니 지금 안식일 교회 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조사해보고 자격이 있어야 천국에 보내지. 어떻게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 이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셔? 대박! 그러면 지금부터 뭐예요? 내 맛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지.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동이 없는 사람. 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셨다고? 그
그러면 그게 성령이 역사에서 감동을 받으며,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저보고 지금, 이렇게 하란 말이냐? 라고 비판을 해요. 그 사람들은 결국, 뭐를 못해본 사람이에요. 감동을 못 받아본 사람. 감동을 못 받은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감동이 안 돼. 왜? 감동이 안 될 수밖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동을 한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옳은 말이다. 그래서 참 제가 좀 답답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가면 여러분 댕기는 교회 뭐 대부분이 다 뭐 내라 그래요. 헌금 돈 내라 그래요. 돈. 근데 한 달에 한 번씩은 뭘 내야 돼. 십일금 또는 십일조를 내야 돼. 그 십일조를 낸다는 것은 그 십일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한 달 수입의 10분의 1을 내라는 겁니다. 그 말이 성경에 있게 없게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아마 예외도 있겠지만 거의 대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뭐예요? 십일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적이에요? 십일조 낸 교인은 복을 줄 것이고 그래서 갑자기 십일조 안 내던 사람이 암 걸리면 십일조 꼭꼭 내기 시작. 십일조 내야 잘 봐줄 테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결국 하나님을 무선적 하나님으로 믿어 조건적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조건적일 때는 그 조건적인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 일부 강의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생각 안 나십니까? 생각 안 날 거예요. 자, 왜 아름답지 않느냐? 왜 선하지 않느냐? 진선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야? 나 중심적 사랑이야. 네. 하나님을 만약 여러분이 십일조를 잘 내면 복을 많이 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애들 좋은 학교 붙여주고 뭐 그런 게 사실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참으로 누구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십일조 안 내면 곡물도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대학 붙으려면 십일조 지금부터 또 암 나으려면 뭐예요? 지금부터 내. 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것이 이제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진선미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일 때는 이것은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이기주의자로 만들어버려. 은혜를 베푸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십일조 안 낸다고 복 안 주고 그럼 뭐 이상하죠. 그 정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현실적으로 실제에 들어와서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그 모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돈 내라 그럴 때 돈 내면 잘 봐주고 안 내면 안 봐주면 그거는 또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이요, 또한 무슨 쟁이입니까? 욕심쟁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욕심쟁이로 만들지 말라 이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의 지배자로 봅니다. 지배자라는 것은 우리를 뭐요? 부려먹는 하나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섬겨야 돼.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섬기라고 그러지 않아.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 그렇죠. 섬기고 싶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아, 그 성경에 진짜 그렇게 되어 있나? 예. 네.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 주로 하나님을 자꾸 잘 섬겨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예. 네. 그래서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등수가 매겨지고 이런 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과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우리 보고 섬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가 섬기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뭐예요? 반대로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계속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면서 평생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하는 말인데 참 인자라는 자기를 지칭하여 인자라는 말은 참 겸손한 지칭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자식이란 말이야. 우리도 사람의 자식이요 아니요? 우리도 사람의 자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도 우리와 다를 게 뭐예요?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 것은 왔다 이거예요.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옵니까? 아니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와야 돼? 그렇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한테 찾아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오라 그래. 그러니까 절대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라는 하나님은 낮은 우리들을 어떻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 우주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낮은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의 찾아온 목적이 뭘까요? 섬김을 받으러 왔을까요? 예, 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박수. 예. 네. 도리어 섬기려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새로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우상이 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안녕하시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아시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우 뭐 불교인들이나 우상을 숭배하지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뭐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다른 줄을 전혀 모르고 우리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섬기면은 천국에 보내준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아래 사람을 뭐예요? 부려먹으려고. 그럼 세게 부려먹을 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갑질이라고 그러죠. 갑질은 결국 이 조건적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그래서 섬기려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에게 뭐가 되어주고 싶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에게 종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종이 되고 싶은 분이다. 종으로 오셨다는 말이 성경에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있을까요? 에이, 있어요. 그 말도 있어요. 성경책이라는 책은 획기적으로 다른 책이에요. 이 하나님은 인간을 섬김을 받으러 안 왔다 이거야.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한데 부디 제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할 때 거부하지 뭐예요? 마라. 내가 너희들 유전자를 잘 섬기면 너희들이 병이 뭐예요? 낫는다고.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노력을 쉬면서 나의 섬김을 받으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섬겨가지고 십일조 열심히 잘내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나는 어떤 하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실 무조건적 사랑으로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를 나한테 와라.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 어깨 위에 지어놓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조건적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엉뚱한 하나님이다. 진짜 나가 아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를 않구나.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쉬어요. 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내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병이 날 거라고 발버둥을 친다. 그거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으로 내 병을 낫게 해준다는 것을 몰랐을 때 얘기야. 그러나 뉴스타트에 오셔서 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만 하면 돼? 나의 모든 노력을 어떻게 쉬고 멈추고 하나님 생명 주십시오 하면서 맛있는 현미밥 먹고 맑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면서 예, 산책 나가고 푹 쉬면 치유가 되는 그렇죠. 예, 이 놀라운 자 그래서 너희는 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하나님만 나를 쉬게 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야 나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불안하고 쉴 수가 없습니다. 뭐를 어떻게 더 잘해야 나를 낫게 해주실까? 쉬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섬기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종으로 오셨다. 아, 참, 이 세상에, 예?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지만 본체시나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동격으로 자기 자리를 동격으로 두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무엇의 형체를 가져? 이야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박수!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취직시켜주는 사람. 아시겠죠? 자 하나님, 자 나는 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내 세포 속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내셔서 생기를 보내셔서 나의 유전자들을 병든 유전자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날 오늘 밤에 푹 자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식 얘기 들으면 자. 아빠 나는 자요. 밤새도록 제 유전자 잘 돌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종으로 취직시켜줬다 이거야. 그것이 가장 좋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시를 쓴 사람이 있죠. 그런 믿음. 하나님은 나의 종이다 하는 그 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뭐라고 시를 썼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시니 목자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자꾸 목자를 지도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종이시니 이 말입니다. 네.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이 목자를 섬기는 거 봤어요, 여러분? 양들이 뭐 목자님 목마르시죠? 양들은 그런 거 할 줄도 몰라.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예. 네. 하나님이 목자를 저 목자가 양들을 뭐요? 섬기는 하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보면 근사한 노래죠. 그렇죠? 시편 23편.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부족하겠나? 하나님이 나의 뭐요? 종이고 하인이니 내가 뭘 부족하겠냐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을 자기의 종으로 뭐예요? 취직시킨 사람이에요. 자, 그가 그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에 뭐예요? 누이요. 주인님, 양님들 일로 오세요. 제가 좋은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자, 여기 누세요.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뭐예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양이 잘 몰라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 그러면 이 목자도 어떻게 해요? 걸로 가지 말라니까. 그래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어떻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정 따라와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종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나를 그렇게 섬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빨리 나으시려면 잠들기 전에 자 하나님이 내 세포 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내 유전자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종님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절대로 종님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그 직책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은 영원히 너희들의 종이 되어 주겠다는 얘기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제일 아름다우신 분이 이 하나님이에요. 아셨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돈 안 내놓으면 복 안 주고 이런 분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도 성경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뭐 손 들고 질문하기가 좀 껄끄러우시면 딱 쪽지에 써서 여기가 갖다 놔도 됩니다. 궁금한 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십일조를 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게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이 마음속에 부담을 덜고, 우리가 그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말라기서라는 구약 성경, 3장에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언뜻 읽으면 뭐 철저히 조건적 얘기 같아. 그렇죠? 십일조를 주면 복 많이 주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참 옛날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십일조를 내면 복 준다는 이런 조건적인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참 이걸 가지고 헷갈리네. 아무리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T세포를 보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줘서 암세포를 죽여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적질을 해도 김정은이처럼 그래도 조건 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몸에 생긴 암세포도 죽여주시지만 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믿고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이 맥히면 한번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근데 대개 교인들은 기도,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지도자가 뭐라고 하면, 그게 무조건 옳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를 깨우쳐줍니다. 아시겠죠?
어느 날 제가 병원에서 이제 퇴근할 때가 다 됐는데 우리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서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자기가 좀 바쁘니까 그 우리 손자를 좀 아빠가 봐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런데 손자를 병원에 데려다 놓고 예 우리 딸은 볼일 보러 갔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우리 손자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날 어떤 환자 중에 한 분이 이 보험이 보험회사하고 뭔가 이게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필요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본인이 현금으로 3,000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이제 은행에 가서 입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손자하고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그래서 운전을 쫙 하고 나가는데 우리 손자가 아주 심각하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무슨 말 꺼내냐면 할아버지 자기가 요즘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데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는 대로 또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이 아니라는 거는 자기도 잘 안대요. 잘 아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아이스크림이 건강에 좋은 게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라 해서 자기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지난달에도 안 사줬고 엄마가 이달에도 아직도 안 사준다는 게 지금 두 달을 아이스크림을 굶고 있다는 거야. 두 달을. 그러니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좋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지만 이 두 달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오늘은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한번 사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사주지. 응? 아무리 아이스크림이 몸에 안 좋아도 두 달 동안 안 사준다는 건 곤란하다. 할아버지도 그 전적으로 너의 느낌에 공감할 수 있다. 그러면 맨 첫 번째 우리 아이스크림 집에 들르자.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집 31. 요즘 한국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에 가니까 그 31가지 플레이버, 31 플레이버 아이스크림이 들어와 있어. 맛있어요, 그 집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제 가서 그래서 맛있는 거 골라봐. 그래서 이제 탁 골라서 그 아이스크림 탁 하나 받고 그럼 제가 이제 지불했습니다. 그 뭐 2불짜리 사는데 신용카드 주기도 그렇고 아 이거 잔돈이 없어요. 그 환자가 갖고 온 100불짜리 이거 3,000불밖에 없어? 어떻게 된 판이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응? 그 100불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점은 아가씨한테 넘겨줬죠. 그러니까 점원 아가씨도 그 100불짜리 안 좋아해요.
왜 이게 잔돈을 막 세줘야 되니까. 아, 그 밖에 미안하다고. 그 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아가씨가 이제 자, 10불짜리 9장 90불에다가 1불짜리 8장 한참을 세서 돈을 뭐요? 이만큼 거스름돈을 주는 거를 우리 손자가 보고, 와, 할아버지는 돈 한 장밖에 안 줬는데, 웬 아이스크림도 주고 돈을 그렇게 많이 거슬러 받느냐. 그게 얼마나 큰 돈이냐. 자기는 그런 돈 아직 본 일이 없대. 그 할아버지 또 가지고 있나. 그래서 다 꺼냈어, 삼촌이. 그 이게 100불짜리야. 그랬더니 자식이, 할아버지, 그러면 이 100불짜리 한 장 가지고 아이스크림 몇 개 사 먹을 수 있냐? 그래서 50개. 그러면 50개 아이스크림이면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50달이니까, 50개월이니까 4년이면 48개월. 그렇죠? 4년하고 두 달을 먹을 돈이야, 이 100불짜리 한 장이. 와, 그러더니, 할아버지, 그러면 이 돈 전부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면 얼마나 사냐? 자, 한 장 가지고 4년 동안 먹으면 30장 가지면 뭐예요? 120년이에요. 네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는 돈이야. 그랬더니 이 자식, 우와! 그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할아버지는 대재벌이야. 응?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는 대재벌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런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만군의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내가 창조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뭐예요? 통치하는 모든 것이 내 거다. 나는 부족한 게 뭐예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는 재벌이면 부족한 거 있게 없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얘기를 할 때 시작이 거창해요, 안 해요? 거창하죠. 온 우주를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통치하는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폼 탁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라 그래요? 너희 수입의 10분의 1을 달래. 그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을 폼 탁 잡아서 뭐라 그러는 게 어울려요? 너희들 번 거 너희들 다 써. 나한테 뭐 줄 거 없어. 나는 그런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너희들 쓰다가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좋아. 그래야 울리지, 만군의 하나님한테. 근데 이거는 좀 웃겨.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래 놓고 갑자기 너희의 저 10분의 1 달래요. 왜 달래? 달래는 목적이 뭐야? 달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에 양식 떨어졌대. 이거는 거짓말이야. 하나님 집에 무슨 양식이 떨어져?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보태줄 판에.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농담일까, 진담일까? 차마 농담이라고 못 그러시네요.
이건 농담이죠. 그러면 저 이러면 또 눈이 둥그래서 지금 쳐다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농담을? 여러분 하나님 농담 잘 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농담은 상대방을 웃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웃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이에서 상대방을 웃기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이요. 네, 사랑하는 사이요.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미팅이란 게 있습니다. 미팅. 요즘은 뭐라 그래요? 요즘 뭐라 그래 그걸? 어? 아 소개팅 그래 소개팅. 그때는 미팅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이화대학생들하고 뭐 바로 이웃집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데 이제 짝을 어떻게 뽑아요? 예, 제비 뽑아요. 제비 뽑아요. 우리 마음대로 나는 쟤할래 그럴 수가 없어. 미팅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미팅하러 가기 전에 이 상대방 여학생을 어떻게 웃겨야 돼. 웃겨야 돼. 그래서 이제 웃기는 방법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그 혹시 잊어버릴까봐 손바닥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딱 써가지고 있는데 어쩌다가 호박이 걸리면 그거 써먹게 안 써먹게 안 써먹 안 써먹 그냥 천장 봤다가 바닥 봤다가 끝날 때 안녕히 가세요. 그럼 끝이야. 마음에 들면 뭐 해요? 웃겨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우리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좀 웃겨보고 싶어요. 그런 얘기예요. 아주 참 아름다운 얘기야. 아시겠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읽으실 때 너무 엄숙하게 읽더라고.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안 내기만 안 내버려 못 쓰게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참 그 다정다감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어쨌든 웃겨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상구야, 나 망군의 여호와인데 양식이 떨어졌네? 웃어야 안 웃어? 그렇죠?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어린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께 탁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요? 그래. 절값 준다. 만 원짜리 탁 줬어요. 손자가 쫙 나가지고, 맛있는 과자를 사온 거야.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휴,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네? 그거 것 같아. 할아버지가 배고프지도 않는데 뭐예요? 손주. 먹는 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게 뭐, 그 과자가 먹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뭐가 먹고 싶은 거요? 손주가 할아버지 입에 하나 넣어주면 그 끝내주거든요. 그런 게 십일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자. 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거 또, 하나님을 시험해보래. 성경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시험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일 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네.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 말씀에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고, 지금 하나님은 그 뜻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진짜 재벌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네가 크면 컴퓨터도 사줄 거고 필요한 거 다 사준다.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할아버지 같은 재벌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제 다 먹는데, 두 달 만에 한번 먹으니 너무 맛있대. 근데 그 맛있게 먹는, 그 손자의 모습을 보니까 기뻐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쁜데, 이 녀석이 한번 먹어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자청했습니다. 야, 자스틴. 그 녀석 이름이 자스틴이에요, 자스틴. 할아버지, 조금만 먹게, 한 입만 줘봐.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하고 나눠 먹고 싶지만, 오늘은 안 된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돈 많잖아. 할아버지, 120년 먹을.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 사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 맛없어. 네가 주는 아이스크림이라야 맛있어. 그때 이 자식이, 아이스크림 똑같은데 뭘. 맛이 다르겠어? 꼭 같겠어? 다르지. 손자가 주는 거, 손님 써서 한번 먹어보라는 거 얼마나 맛있겠어? 그건 아이스크림 맛뿐만 아니라 그 손자의 사랑 맛이 들어있는 건데, 저는 그거 얻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면 뭐 나도 하나 사 먹으면 되지 뭐. 사랑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걸 나는 먹고 싶어. 그렇죠? 아, 자기는 오늘은 안 된대. 그래서, 야, 이제 꼬셨죠. 할아버지가 너 아이스크림 사줬잖아. 근데 할아버지 마음도 기쁘다. 너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네 보기에도 할아버지가 기쁜 것 같아. 그랬더니, 기쁜 것 같아. 근데 너는 받아서 기쁘지? 할아버지는 줘서 기쁘고, 주는 것도 기뻐, 받는 것도 기뻐. 그러면 네가 나한테 주면 너도 받는 기쁨도 있고 또 주는 기쁨도 있잖아. 할아버지도 주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받는 기쁨도 가질 수 있고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줘봐. 그랬더니 이 녀석 하는 말이, 할아버지 말이 맞대. 맞는데 이게 두 달 만에 먹는 게 돼서. 이건 안 되겠대. 그리고 오늘은 할아버지한테 나눠줘 봐도 자기가 안 기쁠 것 같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기쁜지 안 기쁜지 시험해보라 그랬어. 시험해보고 만약 할아버지한테 줘보고 안 기쁘면 할아버지가 아이스 네가 손해 본 거니까 할아버지가 물어낼게. 아이스크림 한 개 2불이니까 내가 막 한 개 살 돈 2불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해 안 볼 거야.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봐.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 거래야. 그렇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그러더니 자식이 이제 아, 아이스크림을 제 코앞에 갖다 대면서 할아버지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만 먹을게. 딱 먹고 이야 맛이 끝내준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래. 그건 너 기쁜 모양이구나. 기쁘대. 그러면서 이 자식이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도 돼.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먹어도 돼. 와,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얻어먹고 나니까 그게 이제 진짜 11조야. 아시겠죠? 왜? 줘보니까 기쁘거든.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 그게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아시겠죠? 보통 사람 교회에서 11조 낼 때, 온전한 11조 안 내. 뭐, 세금 떼고 내는 거냐. 날 따지고, 그래. 가나만 덜 낼라고. 아시겠죠? 그런 거는 온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첫 번째 우리 손자가 낸 아이스크림은 조금이라도 적게 먹으라고. 두 번째는 많이 먹었던데.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 온전한 11조를 딱 받고 나니까 자 할아버지가 지갑 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뱃속에 쌓을 곳이 없도록 사주고 싶더라. 이 말이 아시겠죠? 조건적처럼 보이던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 줄을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글을 여기에서도 이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치는 말도 안 했는데 지금 좋아서 박수치는 거 보면 감동받은 거예요. 그렇죠? 감동받아서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지고 엔도르핀이 생산되니까 여러분이 기쁨으로 박수를 치는 순간 여러분의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유전자도 켜져서 암세포를 이 박수치는 순간에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다. 알겠죠? 알겠죠? 그렇죠? 바로 이건. 그래서 암으로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야.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야.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치유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